오늘 우리는 한국의 두 유명 스타 인현빈과 손예진에 대한 호기심과 놀라움 가득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과거와 아름다운 사랑의 조합으로 그들은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하고 그들이 겪은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현빈은 한국 연예계의 최고 이름 중 하나로 놀라운 과거를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유명 배우가 되기 전에는 유명한 음악 그룹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이전 직업뿐만이 아니라 젊고 사랑스러운 신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현빈의 과거가 아니라 그의 아내인 연기자 손예진이 이 소식을 알게 된 후의 반응입니다. 손예진은 이 정보가 공개되자마자 상처받고 슬퍼했습니다. 남편의 과거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대중과 미디어에 노출되고 폭넓게 조명을 받아 현빈의 정신 상태를 걱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랑과 이해가 그 과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손예진은 남편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들 사이에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빈과 손예진의 감정과 비극은 팬과 대중들로 하여금 관계의 진정한 의미와 상호 이해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이야기와 독점 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탐구해 보세요. 현빈의 과거에서 아이돌 음악 그룹을 위해 일한 경험과 신인의 주목받는 외모. 최근에는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미디어가 현빈, 한국 연예계의 최고 스타 중 하나가 다소 독특한 과거를 공개하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유명 배우가 되기 전에 그는 인기 있는 음악 그룹을 위한 일을 하였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호기심을 자극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빈의 이전 직업뿐만 아니라 그의 청춘과 사랑스러운 외모가 더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현빈의 과거가 아니라 그것이 공개되었을 때의 아내 손예진의 반응입니다. 손예진은 이 소식을 알게 된 후 매우 상처받았고 슬퍼했습니다. 이미 남편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대중과 미디어에 노출되고 널리 논의되면서 현빈의 정신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손예진은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들 사이의 사랑과 행복에 그 과거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현빈과 손예진은 2021년에 그들의 관계를 공개하고 2022년 초에 결혼하였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이해가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였으며 현빈의 과거가 이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들의 충성심과 열정적인 사랑으로 여전히 존경받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신인으로 출발한 현빈은 처음에는 조연 역할을 맡기도 하고 다른 스타들의 배경으로 서성였습니다. 지금처럼 아시아의 최고 배우 중 하나가 되기 위해 현빈은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팬들에게는 현빈이 한국 연예계에서 유명한 배우 중 하나인 사실에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남자다운 외모로 현빈은 여전히 한국 화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 배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예계에 발을 들인 첫 해, 현빈은 희미한 조연 역할을 수행하는 신인으로 시작했습니다. 2004년에는 김동완과 함께 출연한 작품에서 첫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 당시 현빈은 태권도복을 입고 남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현빈은 손예진의 남편 역할을 맡아 김동완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현빈의 연예계 초창기 모습을 보고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 현빈은 정말 웃겼네요. 신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밖에 못했는데 그가 최고 배우 중 하나로 떠오를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남이 배역을 맡아야 하는데 현빈이 눈에 띄네요. 몇십 년 동안 지속된 노력 끝에 현빈은 한국 연예계에서 튼튼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한국 연예계에서 최고의 캐스팅료를 받는 스타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성공적인 드라마 작품인 비밀의 정원, 내려와요 박다량과 같은 작품으로 현빈은 인기와 수익을 얻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현빈의 에피소드당 봉급은 그의 명성과 비례하여 3배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빈은 고급 브랜드의 시계, 정장, 자동차 등에서 익숙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국제 행사에서 자주 참석하고 협력사로부터 선호를 받았습니다. 성공한 연기 경력뿐만 아니라 현빈은 한국 국민의 첫사랑으로 알려진 손예진과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2022년 3월에 결혼식을 올렸으며 올해 말에는 첫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드라마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현빈은 현재 아들을 돌보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많지는 않지만 그가 나타날 때마다 그의 나이 40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멋진 모습으로 관중들을 환상케 합니다. 김동완은 남자 아이돌 그룹 신화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K-POP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베테랑 가수입니다. 노래 활동 외에도 배우로서도 유명하며 안녕, 슬픔이여, 기운을 내어, 미스터 김, 일하지 말자 등의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김동완은 유명인으로서의 압박을 감당했으며 열심히 팬들의 침입을 견뎠습니다. 그의 소속사는 한 명의 팬이 당사 소유지인에 침입하여 집 앞까지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가정 침입 행위의 가장 명백한 증거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면 부족,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고통을 겪은 뒤 김동완은 시골로 이사를 가서 6년 동안 살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50대 후반에 다가오는 그는 이전의 연애에서의 상처를 극복하며 결혼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